포토북과 캘린더. 언박싱이라 무엇이냐. 안녕하세요, 배우 김남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저번에 쿠키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합니다 라고 아니 뭐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면 뭐든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언박싱을 원하신다고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언박싱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언박싱이란 무엇이냐. 김남길 2021 시즌 그리팅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은 잘 뜯어져요. 짠!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이렇게 빠지기는 하는데 또 끼울 때도 그렇게 그냥 하나를 빼고 싶은데 손톱으로 손가락으로 눌러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 왜 이걸 이렇게 빼놓든지, 이게 좀 홈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제작을 할 때 신경을 세세하게 못 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캘린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척. 2월달이에요. 귀척. 귀척 사진. 정말 때려버리고 싶네요. 3월달. 제 생일이 있는 달이죠. 사실은 시즌 그리팅을 만드는 것도 고민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좀 촉박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진도 두 번을 찍었어요. 처음에 찍은 것과 컨셉을 좀 달리해서 편안한 느낌으로 컨셉을 잡고 촬영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찍어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늦어진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프로 사과로 아니겠습니까? 자, 5월달 뭐죠 이건? 서태지와 아이들의 컨셉을 난 알아요. 이번 좀 역동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자, 표현해보자, 사진에 한번 담아보자 라고 잡았던 컨셉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스승의 날이고, 어버이날이고, 거의 5월은 가족의 날이죠. 자, 6월달 왜 이러지 표정이? 그러나 표정은 이렇지만 마음만은 여러분에게 하트를 날리고 있는 옷을 입고 있네요. 7월달 높은 곳에서 사진 작가님이 동적인 움직임을 좀 해보자, 저도 그런 컨셉 좋아해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냥 위에를 바라보고 있죠. 꺼내줘. 9월달, 10월달 이거는 컨셉적으로 이렇게 찍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준비하고 있을 때 제가 과자를 출출해서 좀 먹고 있었을 때 찍은 사진 같아요. 전체적으로 또 이때는 벌크업의 시즌이어서 제 나름의 좀 살을 좀 찌웠었는데 많이 쪘네요. 12월 크리스마스 가져가려면 가져가. 여러분들 위한 사랑을 그냥 마음 편하게 포근하게 주지 않아요. 츤데레의 표정입니다. 훗! 챗! 이런 표정이죠. 그러나 마음은 하트가 있다. 시즌 그리팅 첫 번째 이제 캘린더를 살펴봤고요. 자, 포토북이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캘린더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포토북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시즌 그리팅 포토북 written by 김남길. 정말 옛날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근력도 중요하지만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유연성이 좋아야 건강이 되게 좋아요. 귀척사진이죠?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귀척사진. 이 색깔이 저하고 가당키가 합니까? 저는 블랙이죠. 저는 사진이 포커스가 다 맞아서 또렷하게 보이는 것도 좋아하지만 포커스가 안 맞는 것도 저는 느낌적으로 되게 정서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좀 안 보이게 복싱이 나가 있는 것도 컨셉적으로 좀 넣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좀 자연스러운 사진들을 좀 담아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평상시에 쓰던 연필과 제가 붙은 대본, 제가 어릴 때 쓰던 아이팟 진짜 좋았죠.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소품들을 제가 직접 갖고 와서 찍고 했었어요. 저는 이런 사진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사진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움직여서 찍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것도 이제 움직이고 제가 뭘 하고 있는 부분들을 찍은 거죠. 제가 좋아하는 글귀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어느 한때 어떤 이에게는 열정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순수였으며 어떤 이에게는 간절함으로 영혼을 바라던 수많았던 순간들, 모든 것을 나눴고 모든 것을 믿었고 모든 것을 견뎌낸 모든 이의 사랑들, 그래서 영혼 안에 믿었던 어느 한때. 어느 한때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도 되게 좋아해요. 가장 높은 벼랑 끝에 올라서야만 가장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하이리스크 얘기하는 거죠. 하이리턴. 저를 잘 나타내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훗! 채! 그러나 마음은 불타고 있다는 거. 저의 뭐 어떤 성향, 청개구리 같은, 진짜 사실 제가 청개구리 습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청개구리 습성이 담겨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혈사제가 최근 가장 최근이기도 했고 뭐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최근 작품이기도 해서 갖고 왔어요. 안 돼? 바로 지금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바닷길 선발대를 갔다 와가지고 새까맣게 탔어요. 다 맨발로 다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와 창피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하셨습니다. 반사가 되네. 아주 하얘가지고. 2021 저의 시즌 그리팅 언박싱 영상을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언박싱 영상을 찍어서 사실 어색하기도 많이 어색했고 이렇게 같이 좀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었던 부분들 보완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실용적이고 기획이랑 구성적으로 좀 알찬 시즌 그리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들 너무 힘드신데 조금만 더 버티시고 힘내셔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 뵙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